갑시다. 과연 스트레스 안 쌓일 수 있을지. 대략적인 이게 약간 초반에 약간 랜덤이기 때문에 처음 걸 잘해야 돼. 처음에 걸릴 때 나는 제가 걸렸으면 좋겠는데. 앨리스? 앨리스가 걸리면 좀 좋겠어. 환상 속으로나 나의 작은 토끼. 어쨌든 우울과 망상은 터지면 안 돼. 우울과 망상이 터지는 순간 이제 게임이 나락으로 빠져. 나락으로 빠져 진짜. 우울과 망상 터지면 안 돼 이거. 시작하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예. 네. 아 왜 시작부터 울고 왔어 이거. 아 우울해. 오늘은 따로 특별한 일은 없었어. 학교에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혼자 저녁 먹고 혼자 책 읽고 혼자 잠들고 그랬지. 부모님은 어디 가셨냐고? 엄마랑 아빠는 지난 몇 달간 계속 집에 늦게 오셨어. 두 분 다 직장에서 일이 바쁘신 모양이야. 있잖아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할까? 그저 밤에 혼자 있을 뿐인데 집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 부모님이 나한테 예전만큼 신경을 안 써주셔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삐딱하게 생각하는 걸까? 조용한 밤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런 우울한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드림타임이 추가되었다. 우린 약게임을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곰님? 맞아. 아침에 약게임해? 아이 추천밖에 뭐하지 지금. 맞아 나이가 몇인데 약게임을 해. 아 도로시랑 대화를 해서 풀어야겠죠? 저 오늘 스트레스 딱 내려야 돼요. 밤에 혼자 집에 있으면 딱히 할 게 없어. 책 읽는 것도 이제 지겨워. 아, 야 뭐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이상한 코미디 프로라는데 나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 방청객들이 막 묻는데 도대체 뭐가 웃긴지도 모르겠어. 네. 같이 놀 친구라도 있으면 밖에서 놀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기라도 할 텐데 그럴 친구가 없어. 아 이거 뭐래도 이거 뭐래도 스트레스야. 이거 이거 근데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안 됐지. 위에 거 한번 다시 위에 거 해봐. 다시? 어차피 세 개 다 스트레스니까. 아니 세 개 다 스트레스야 이거.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에이. 어? 야 더 안 좋잖아. 나한테 더 안 좋았어. 나한테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같은 건 없어. 이게 약간 대화를 어느 정도. 예전에는 엄마가 나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학교 갔다가 오면 맛있는 파이도 구워주고 같이 시내로 놀러가고 그랬어. 이거 두 번째죠? 그렇죠. 엄마가 바쁘시긴 해도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도 난 서운해. 나도 엄마를 사랑하지만 좀 더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네 이것도 인디게임입니다. 인디게임이겠죠? 엄마랑 아빠한테 밤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고 내 마음을 털어놔야 할까? 마음을 털라고 하면 올라가긴 한데 스트레스도 올라가는데. 좀 더 이거야.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스려봐. 맞아. 정말 나한테도 사춘기가 왔나봐. 고작 이런 걸로 엄청 우울해하고 바보같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스트레스 좀 더 빼봤어. 앨리스랑 대화할까? 신디랑 대화할까? 아니야 앨리스랑 대화를 해서 우리 앨리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앨리스 좀 해놔야 돼요. 안녕?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떻게 지내고 있니? 방 안에만 있어서 심심해. 그래서 친구들 오기로 했다. 같이 놀면 재밌을 거야. 아니 떨고 토박토박 떨어지고 씨. 아 짜증나. 이걸 시킵시다. 어차피 모레도 잘 안 될 거야. 아 어쨌든 스트레스 떨궜어. 행복한 가족. 오 좋아. 좋아. 스트레스를 팍팍 떨굴 수 있겠지? 오늘은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 지난 몇 달간 엄마가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오셨거든. 엄마가 운영하시는 병원, 동물병원에서 요즘 아픈 동물들이 많이 입원해서 정말 바쁘신가 봐. 그런데 분명 매일 보던 엄마가 맞는데 같이 밥 먹는 게 너무 불편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나를 보고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난 숨이 막혀. 참 이상하지? 엄마는 새롭게 입학한 중학교 수업은 어떠니? 새로운 친구들하고 잘 지내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왜 나한테 도로시 너는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도 없는 한심한 아이야 라고 들리는 걸까? 엄마가 나를 쓰레기 본듯 쳐다보는 것 같아서 밥 먹는 내내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어. 아이 얘랑 이야기하면 무조건 스트레스야 얘는. 처음에는 무조건 스트레스가 올라가.
그냥 도로시랑 대화를 하고. 난 왜 이렇게 한심할까?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게, 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진짜. 하여튼 우리 세 번째였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저거죠. 어. 별것도 아닌 고민거리. 사춘기에 원래 별것도 아닌 게 고민거리가 되지. 원래 사춘기에는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거야. 너무 힘들어. 네. 계속하죠. 엄마는 정말로 나를 싫어하는 걸까? 도대체 왜 엄마랑 대화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지? 내가 봤을 때는 어때? 네가 착각할 거야.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그래. 네가 착각하는 거야.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 아, 앨리스. 앨리스는 뭐 스트레스 떨구면 무조건 떨어져. 그래, 네 말이 맞아. 엄마는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거야. 그렇게 믿을 거야. 사실 어릴 때도 엄마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 이 집에 내가 처음 왔을 때조차 엄마는 나한테 웃어주지 않았어. 엄마도 사람인데 이거죠. 맞지. 엄마도 사람인데 항상 웃을 수는 없지 않을까? 맞아, 나도 그러잖아. 엄마도 그날은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으셨을 거야. 네. 어떻든 간에 나는 엄마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이거 원래 이거 했는데 이거 아마 스트레스 쌓일걸? 스트레스 나는 그거 쑥스러워서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쌓여. 신디도 올라가긴 하는데 스트레스도 올라가요. 그냥 지금처럼 지내도 충분해. 네. 어이씨 파워가 다 떨어지네. 정말? 그러면 다행이지만 내가 무언가를 더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려나? 아, 지금 괜찮아. 지금 최대한 스트레스 떨구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아. 최대한 초반에 많이 떨궈놔요. 최대한 스트레스를 신디를 올리기 쉬워 어차피. 맞아. 신디는 우리가 신디는 또 잘 알지. 앨리스를 계속 공략합시다. 사탕 줘. 아, 이거 다 해도 이상인데. 그래 사탕 줄게. 오오오 우와 맛있다. 아, 얘한테 잘 대해주면 되는구나. 그러네. 엄마는 저녁방 안에서 먹으라고 했어. 방을 가라고 했다고? 저녁은 못 먹었어. 이거 때문에 애 좀 어려워. 근데 얘가 진짜 뭘 판단이 어려워. 저녁은 뭐 먹었어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그럼. 저녁은 뭐 먹었어? 달콤한 초코빵이랑 우유. 다 이 정도. 아, 그래 이 정도면 선방했어. 선방이야. 중요하죠. 딸애는 지금 미리 할 필요 없어. 후. 아, 떨어졌다. 그래도 떨어지네. 멜리스가 계속 영향을 받아. 구두의 주인. 이 구두의 주인 이거 신디를 올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러네. 오늘은 황당한 일을 겪었어. 우리 학교 치어리더 부가 유명한 건 알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원했더라고. 오늘 오후에 선배들이 나눠주는 홍보물을 받고 나서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치어리더 부 연습실에 있는 거 있지? 내 앞에는 치어리더 부 선배가 서있고 선배 언니가 나한테 앞으로 잘해보자 말하는데 치어리더 부 지원한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입격이었다고 말할 순 없잖아. 그냥 얼버무리고 나왔지. 치어리더 같은 건 해볼 생각도 못 해봤는데 나를 밀어내고 내 몸을 차지한 아이가 치어리더를 정말 하고 싶었나 봐. 일단 도로시와 대화를 하죠. 그러죠. 도로시랑 좀 대화를 하죠. 치어리더 활동을 하면 무대에서 다른 사람들 시선도 엄청 받겠지? 난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아, 이거 대화가 다 인기는 아닌 것 같은데. 막 나약하니 속으로 아 이거 진짜 이상한데. 이게 제일 그나마 나 그렇지 않아? 우리 그때도 두 번째 뺐는데 그때 결과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뭐 나 한번 해보자. 그만큼 잘하면 인기도 얻을 수 있지. 안 좋은 거였어. 그런데 나는 치어리더 같은 건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물론 치어리더 말고도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아, 신디부터 하자. 어우, 도로시 답답해. 짜증나 진짜. 아, 성격 완전 때려주고 싶어 진짜. 오늘은 신나는 일이 있었어. 내가 치어리더 부에 들어갔어. 뭘 잘했다고 신났어? 그게 그렇게 신나는 일이야? 정말 잘됐다. 이거 그게 그렇게 신나는 일이니?
어 스트레스 떨어. 스트레스 떨었어. 그럼 내가 이 몸으로 처음으로 해보는 활동인걸. 계속? 치어리더 활동은 진짜 재밌을 거야. 친구도 사귀기 쉽고 다른 사람들한테 환호도 받을 수 있잖아. 딱 나한테 맞는 일이지. 환호 받는 걸 좋아하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게 좋니? 이거 하면 스트레스는 쌓이는데 얘도 올라갈 것 같긴 하네요. 아닌가? 이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중간 거. 누군가로부터 환호 받는 걸 좋아하니? 아 근데 이거 하면 신도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원래대로 합시다. 아 모르겠다. 아 애매해. 질문이다 애매해. 아 이거 해볼까? 누군가로부터 환호 받는 걸 좋아하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증거잖아. 토로씨는 전혀 받아본 적 없겠지만 나는 잔뜩 받고 싶어. 나 사실 도로씨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치어리더부 들어갔는데. 도로씨는 치어리더 활동을 한다니까 뭐래? 좋아해? 두 번째. 아니야, 이거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화를 냈다? 어. 아,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건 아, 오히려, 이거 하면 오히려 어. 역시 도로씨를 모시게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주제넘게 자기 일을 결정했다고 화를 냈어. 아닌데? 아, 씨! 망했... 주제넘다니? 도로씨가 뭐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이... 망했는데? 아, 망했다. 도로씨는 너무 답답해. 외톨이로 지내는 건 싫어하면서도 막상 친구는 못 사귀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어. 위에 거. 이거. 어. 아니야, 도로씨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 그래,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 와, 진짜 아, 미치겠다. 이 판 망했다, 진짜. 앨리스랑 한 번만 대화해볼까? 아, 앨리스. 아, 시어리더가 뭐야? 신디가 엄청 좋아하던데? 누가도 하면 안 해. 아 맞아 이거 몰라. 신디가 좋아한다고? 신디가 좋아한다고? 응 신디가 엄청 즐거워하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어. 휴 별 거 없었네. 잠깐. 아 얘 진짜 미친 거 같아 진짜. 아우 야 씨 신디 봐봐. 씨 망했어 이번 판에. 스트레스 기껏 털고 터니만. 아 구두의 주인. 요번에 떨굴 수 있을 거야. 나 어떡하지? 오늘은 원래 오늘 치어리더 부를 그만두려고 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신디가 내 몸을 차지해버리고는 멋대로 연습을 하러 나갔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디가 연습을 잘하기는 했나봐. 내가 정신 끝나고 정신 차렸을 때는 이미 공연 연습이 끝나고 다른 부원들이 나를 많이 칭찬했거든. 그런데 한 가지 기분 나쁘다는 건 사람들한테 자기를 신디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나봐. 물론 신디 입장에선 자기 이름이 신디라고 소개하는 게 맞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신디가 내 몸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게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야. 통합도 안 나... 어? 뭐야? 아 어쨌든 이거... 아 짜증나 이거. 신디야 계속 대화하죠. 신디 요거는 잘할 수 있어. 오늘은 치어리더부 사람들이랑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 이거 두 번째. 어 이거야 이거. 어. 꼭 그랬어야만 했니? 그렇게 도로시를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왜 도로시를 괴롭히고 싶겠어? 그냥 답답해서 치어리더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도로시가 치어리더를 그만두려고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도로시를 갑자기 밀어내진 않았을 거야. 도로시가 힘들어해. 그래. 아닌가? 아니야 이거 하면은 도로시는 못 밀어낸다 그러고 어. 이거 맞아. 어.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네가 나오면 도로시가 힘들어해. 그렇긴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물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도로시가 나를 더 이해해주면 좋겠어. 도로시가 싫어해도 나는 치어리더 활동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나도 이런 활동을 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인가 이것도? 그렇지 이거지. 어, 그렇긴 하지. 하지만 도로시도 너한테 꼭 동의할 이유는 없어. 그런가? 하긴 내가 너무 도로시를 생각 안 하기는 했네. 어휴 많이 올리고 있어요. 와. 도로시는 어차피 이런 활동은 잘 못하잖아. 내가 대신해서 잘하면 도로시한테도 좋을 거야. 친구도 많이 생길 거고. 이거 두 번째다.
어, 맞아. 어, 너를 도로시라 부르면 좋아하겠냐. 아, 이거 다른 것도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어, 여기는 다 그럴듯하긴 해. 어. 글쎄, 다른 사람이 너를 도로시라고 부르면 좋겠어? 그건 아니지만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로시가 아니라 신디라고 불러주면 좋겠어.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도로시를 위해서 치어리더 부를... 세 번째. 아, 이, 어, 이거네 이거. 도로시를 좀 더 존중했으면 좋겠다. 도로시의 의사를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내가 너무 도로시를 무시하긴 했지. 그건 반성할게. 오케이. 어우, 거의 복구 시킨 것 같다 지금. 앨리스랑 얘기해볼까? 앨리스? 앨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 판단... 어, 패턴 파악을 좀 해야 돼. 어, 해야 돼. 신디는 도로시를 미워해. 도로시도 신디를 미워해. 무서워. 아니야, 그들 서로 오해하고 있을 뿐이야. 이게 제일 맞겠지? 어. 그 둘은 너를 미워하지. 아니, 저거 아니야. 아, 절대 아니겠지. 어.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오해하고 있을 뿐이야. 오해? 그게 뭐야? 어, 아무튼 미워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어, 다행이다. 어디서 좀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아, 얘 근데 얘를 통합도로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 아, 어. 상담 종료. 야, 스트레스 어. 겁나 줄였는데. 와, 야, 요만큼 올랐어요. 그래, 얘도 많아 그래도. 저한테 그림 그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천천히 올렸는데. 죄와 벌이다. 오늘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버렸어. 아빠가 친아빠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거든. 내가 이 집에 온 후로는 친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거의 없었어. 친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계속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친아빠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대. 암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나.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빠한테도 연락이 닿아서 내 소식을 물어봤다나 봐.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도루시랑 어, 이야기하는 게 좋죠 이거. 맞아요. 내가 8살 때서부터 계속 지금의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어. 그 이전 기억은 잘 나지 않아. 이거 하면 스트레스 이거 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 완전 아기일 때잖아. 당연하지. 어. 그 이전은 완전 아기일 때잖아. 아, 다시. 똑같아. 아이씨. 그렇지. 그래도 조금은 아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네. 나도 왜 친부모랑 헤어졌는지는 알아. 내가 7살 때 친아빠가 친엄마를 죽여서 감옥에 갔고 혼자 남게 된 나는 고아원에 가야만 했어. 저리가 괴물 저러라만. 아 이거 저러 이거 어차피 세 개 다 안 좋아. 어. 세 개 어차피 올라가 이거는. 저런 해볼까? 저런. 어 이거 안 올라가네. 어, 저런 안 올라가네. 좋아. 그렇게 안쓰러운 표정 지을 필요 없어. 다 옛날 일인 거. 다행이다.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10년 동안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던 한 친아빠가 죽을 병으로 입원했다니. 첫 번째는 이거 첫 번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맨날 우리는 어, 이것만 해봤거든.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분기가 바뀔 수도 있을 어, 것 같아서 찾아보는 게 어떠냐. 어. 친아빠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때? 안 되네. 똑같 비슷하네. 싫어. 친아빠라고 해도 친엄마를 죽인 사람이잖아. 그 사람 얼굴 본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도 친아빠인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디스트에서 무조건 올라가네. 이 파트는 죄야버릇. 어, 그러네. 그래도 한번 올라갈 거를 안 올렸으니까 어. 다행이지. 그레텔이랑 이야기하죠. 그레텔. 캐머니 죽어간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군. 아 이거 세 번째 아니야 이거 두 번째. 괴물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친아빠잖아. 극단 인간의 괴물 아니면 누가 괴물인데? 애초에 부모라는 족속은 전부 괴물이야. 자기 마음대로 자식이 나와서 자기 편할 때 잡아먹지. 잡아먹는 거야? 계속하기. 그래 그날 일이 생각나. 도로시는 방 안에 있었고 밖에서 엄마라는 인간의 비명소리가 들렸지. 에 정말 뒤끄러워서 이제 단말만 했다니까. 너 완전 아 이거 아니야. 그날 일이라니 이거겠지? 어, 그날 이거, 일이라니 어 뭐야
네 목에 있는 건 머리가 아니라 돌덩어리냐? 지난번에 인간이 자기 아내를 죽였단 말이야. 아, 방 안에 뭐 있는데 그런 건가 보다. 그런 거 보네. 도로시가 방문했을 때 본 건, 눈에 보였던 건, 피. 새빨간 피. 여자의 모습 부섭 솟구치는 새빨간 피. 그렇다 정신 차려! 뭐야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봐? 무슨 일 있었어? 도로시는 괴물과 눈을 마주치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 아마 괴물이 움직였다면 도로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지? 불쌍한 도로시, 내가 지켜줄게. 너의 관계를 도로시 도와줄 뿐이야. 아 이건가? 이거 하면 또 지랄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있는지 기억이 안 나. 한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이거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럼 친아빠가 도로시를 해치지는 아니야, 않은 거야? 뭐야? 아 맞네.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자는 어쨌든 도로시에게 고통을 준 괴물이야. 그 괴물은 죽어야지. 아 죽어야 할 말고. 아 어쨌든 나랑 석방이 완전 좋았어요. 이 정도면 완전 좋은 거야. 아 이거 신지랑 했어도 뭐지 네가 도와줘야 돼 하면서 스트레스 줄여줄 수 있었을 텐데. 와 스트레스 주위까지 갔어 지금. 기뻐진 이 파트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파트야. 죄악벌. 죄악벌은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긴 해. 근데 여기서 많이 올리면 안 되는데. 어느 학교에서 돌아와서 우체통을 확인해보니까 우편물이 몇 통 와 있었어. 별 생각 없이 집에 들고 왔는데 그중 하나는 친아빠가 나한테 보낸 편지였어. 지난번에 아빠가 친아빠 소식을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나한테 직접 편지를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 편지 봉투에서 친아빠 이름을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친아빠가 너무 미웠어. 봉투째로 편지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고 편지가 왔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려고 했지. 그런데 편지 생각이 났어.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시 찢어진 조각들을 일일이 맞추고 나서 다시 편지를 읽었어. 나 진짜 바보같지? 도로시를 하지 말고. 얘 해야 되지 않아? 이거? 스트레스가 떨어졌는데 올라간지 기억이 잘 안 나. 편지 봉투에 보내는 곳에 병원 이름이 쓰여있는 걸 봐서는 친아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진짜인 것 같다. 아 이 세 번째다 이거. 이거 떨어질 거야 아마. 혹시 친아빠가 아프지 않기를 바란 거니? 그 사람이 믿기는 하지만 병으로 고통받기를 바라진 않아. 네. 편지는 별로 길지 않았어. 이제야 연락해서 미안하다. 그동안 도저히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염치는 없지만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면은 이거 뭐지? 저거 같이 올라가.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 근데 이거 답장 쓰는 게 좋을 것 같아나 해본 적이 없어. 그치? 맞아. 답장을 쓰는 게 좋을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죠. 답장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스트레스만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똑같네. 뭐라고 쓸까?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빨리 아내를 죽인 죗값이나 받아버리라고? 그렇게 써버릴까? 난 아직 친아빠랑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이게 좀 스트레스 올라가는 수치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하지를 않아서 모르겠어. 친아빠를 보러 갈까? 아니면 그냥 없었던 일인 것처럼 묻어둘까? 이거 일단 네 마음부터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역시 그러는 게 좋겠지? 그래 지금 보러 가면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티쳐나갈 거야.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해볼게. 이 정도면 스트레스 많이 줄였죠. 그레텔이랑 카미 도로시에게 편지를 보내다니 뻔뻔한 사기꾼 괴물 자식.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약해지지. 이거지. 이거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약해져. 결국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닌가? 괴물이 도로시한테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와서는 방 안에 있는 도로시를 차라리 뺨을 후려갈겼어. 그 착하고 착한 아이의 어린아이 얼굴에 손을 대다니 그 자는 사지를 찢어서 개먹이로 던져줘야 마땅해. 왜 갑자기 도로시를... 아 이거야 이거. 때리고 난 다음에는? 때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지? 어린아이가 갑자기 뺨을 맞으면 당연히 울지 않겠어? 불쌍한 도로시를 당연히 울었고 그 괴물의 도로시를 껴안은 걸 미안하다고. 아니야 괴물이 그랬을 리가 없어. 이건 내 기계 잘못된 거겠지? 그래 내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가 하자가 미쳤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릴 리가 없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나중에 그런 도로시의 소중한 인연까지 잔혹하게 없애버렸다고. 도로시가 항상 품에 들고 다니는 토끼 인형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방에 와서 그 인형을 빼앗으려고 했어.
도로시가 빼앗기지 않을 안간힘을 썼지만 괴물의 힘을 당연히 역부족이었어. 이거야 이거. 그 인형은 왜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거 해봤는데 안 좋은 것 같아. 별로였던 것 같아. 인형이 들어와서 빨아한다고 말했지만 역시 거짓말이었겠지. 그저 도로시에게 고통을 주기에 도로시 친구를 빼앗으라는 게 분명해. 도로시 때문에 인형을 쉽게 빼앗을 수 없게 되니까 괴물은 인형을 찢어버렸어. 하지만 결국 도로시 찢어진 친구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지. 이거죠 이거. 맞아요. 그냥 도로시가 매달려서 실수로 인형이 찢어진 거 아니야? 감히 도로시에게 잘못을 전가하더니 역시 너는 괴물의 첩자였군. 네 뱀과 디어를 인두로 지자 입을 함부로 누르지 않겠지? 되게 말이 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도로시의 친아빠니까 얼마나 재물인지 잘 알겠지? 도로시는 이렇게 괴물을 반드시 경계해야 해. 맞아 도로시... 아니야 이거다 이거. 아니 너는 거꾸로 도로시를 괴물로 만들고 있어. 아니네? 아뱀이 됐구나 이거. 그런가 보다. 헛소리 하지마. 나는 도로시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가까는 괴로울지 몰라도 나의 분노는 도시가 반드시 필요해. 아 스트레스 많이 올랐네 지금 때문에. 신디랑 한번 얘기하죠. 신디가 아마 스트레스 떨궈줄 거야. 안타깝게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하지만 도로시가 과거의 아픔을 직면하고 이겨내야만 도로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과거를 회피하거나 맹목적으로 분노한다면 도로시는 결국 어둠으로 물들고 말 거야. 아 아니네? 뭐야 대화하고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앨리슨 하지 말죠. 앨리슨 이상해. 맞아. 아닌가? 얘랑 할 때 앨리슨을 해야 되나? 왜냐면 막 무서운 거라서. 그래서 스트레스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망했어.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터지겠는데. 우울가 망상. 우울가 망상 계속 터질 수 있어. 저렇게 스트레스 겁나 높으면. 오늘 학교 가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가 집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 일찍 퇴근하더라도 보통은 내가 저녁 먹을 때쯤이나 돌아오시거든. 그런데 엄마가 일찍 오셔서 나한테 온 편지 하나를 건네주셔서 더 깜짝 놀랐어. 누가 보냈는지 너도 짐작할 수 있지? 사실 엄마랑 아빠는 지난번 나한테 편지가 왔는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편지가 온 거를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이번에 쓸데없이 버리거나 하지 않고 엄마랑 같이 편지를 읽었어. 편지를 읽고 나서는 어린애처럼 엄마한테 안겨서 엉엉 울어버렸지. 사실 엄마 앞에서 이런 일로 울기는 싫었는데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 아 스트레스 진짜 엄청 쌓이네.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돼. 친아빠의 병세가 이제 많이 위중해진 것 같아. 이번 편지가 자기가 살아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 같다고 쓰여있었거든. 저런. 이거 저런이죠? 저런. 아씨 아니 진짜 통합도 올라갔어. 친아빠가 자기가 죽기 전에 나랑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나봐. 지난번 편지에 답장을 할걸 그랬어. 편지에는 친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쓰여있었어. 젊은 시절 친아빠는 친엄마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나도 금방 갖게 됐대. 신혼 때는 정말 행복하게 지냈었다고. 친아빠는 괴물이 아니야. 점점점 했는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 안 좋았던 것 같아. 이것 봐. 친아빠는 괴물이 아니야. 아니네. 아씨 아 이거 점점점점이야. 이거 맞아. 이거 점점점이야. 아 이거 말 되게 들어주는 거. 아 맞다. 그런데 내가 5살 될 쯤에 아빠가 실직을 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됐다고 편지에 써있었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엄마랑 사이도 안 좋아졌고 아빠는 직업을 계속 구하지 못하고 엄마는 밖에 일을 나가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고 자연스럽게 나도 집에 방치됐었나봐. 점점점점점점 이거 무조건 점점점이죠. 두 분 다 생계 때문에 바빴으니까 집에서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겠지. 유치원을 보내는 것도 다 돈이 들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는 아빠한테서 마음이 떠나가고 밖에서 만난 다른 남자랑 더 어울리게 됐대. 어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나도 알아. 엄마는 아빠 몰래 다른 남자를 우리 집까지 데려왔는데 결국 아빠가 엄마의 외도 장면을 봐버렸나봐.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점점점 합시다. 점점점. 뭐야? 뭐래도 스트레스야. 뭐래도 스트레스.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완전히 잊으면 좋겠대. 지금까지는 한번 보고 싶다고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아 망했다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아 제아벌 도로시 하면 안 돼 이거. 스트레스 올라가. 얘를 대하면 안 돼. 제아벌을
사람도 잊어버리라잖아. 지금의 엄마는 뭐라고 하셔? 엄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어. 그냥 없었던 일처럼 묻어도 되고, 친아빠를 보러 가고 싶으면 친아빠가 있는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도 그랬어. 이 역경겸에도 편지를 보냈군. 도로시가 끔찍한 기억 때문에 또 고통스러울지도 몰라. 이거 행복한 적 없냐? 도로시가 친부모와 살면서 행복한 적은 없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개벌드가 함께하면서 행복해진 적 한순간도 없었어. 있더라도 그건 착각일 거야. 사실 친아빠랑 인간만 개벌 인간 아니야. 친아빠랑 인간도 도로시를 괴롭힐 끔찍한 개벌이지.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 도로시를 집안에 가둬두고 항상 집 밖에 떠돌아다녔으니까. 이거 가족의 생기로 해서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아니야, 이거 하면은 막 승질 냈는데. 세 번째 것도 안 좋았던 것 같아, 내 생기. 내 기억으로. 그런가? 이거 했었나?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이거 합시다. 가족의 생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거 봐. 생기 그딴 건 겨자개머리 한 짓거리 절대 정당할 수 없어. 6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을 때 느끼는 불안감, 공포, 외로움 이런 걸 네가 알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한 번 더 그따위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밤에 집에 와서도 그 여자랑 도로시를 잘 돌보지 않았어. 어느 날 도로시가 그 여자에게 배고프다고 졸랐다는 이유로 도로시를 조그만 방에 가둬버렸지. 도로시가 내보내달라고 울면서 애원해도 그 여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 그 여자는 울증을 알고 있었으니까 방에 어떻게 나왔냐. 아, 이건 막 그 여자는 우울증을 알고 있었으니까. 우울증? 그따위로 도시를 학대했다고? 역시 그 여자 남편 못자는 괴물이군. 망했다. 그리고 언제부터가 그 여자가 외출할 때 얼굴에 짙게 화장을 하고 다니더군. 남자가 봤을 때는 손님이라 남자를 집에 데려오기도 했고. 이거 해볼까요? 손님이 오면 도로시는 어디 있었어? 여기까지 들어보지도 못했어. 사실 그자가 올 때마다 도로시는 좁은 방에 갇혀서 여자가 죽기로 약속한 맛있는 쿠키를 생각했어. 그 여자는 도로시가 개처럼 먹는 걸로 기다려간 거야. 자기는 개만도 못하면서 말이지. 과거의 부모, 지금의 부모, 도로시를 역격할 역겨리가 그들 모두 괴물이야. 괴물을 죽여야, 괴물을 죽여야, 괴물을 죽여버리자. 정신 차려! 그래, 대정신 차려! 뭐야, 왜 그딴 눈으로 나를 봐? 너도 정말 괴물에 다를 게 없군? 나도야, 나도. 어, 나도구나. 나도 정말 괴물에 다를 게 없군? 와... 쓰쓰. 아, 한 명은 합쳤네. 어. 근데 망했다. 흥, 찌그러진 계란 후라이같이 생긴 니력을 보니까 또 화가 내려고 하는구? 그래도 이번엔 봐주도록 하지. 아, 망했네. 오늘이 너를 보는 마지막 날이니까 말이야. 사실 나는 도로시가 연약하고 불쌍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 다른 괴물들 득신해라 바깥세상에서 도로시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걱정하곤 했지. 그래서 내가 도로시 대신 괴물들과 싸우고 도로시를 지키고 싶었다고. 하지만 도로시는 내가 생각했던 아이 것보다 훨씬 마음이 강한 아이야.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고 당당히 자기 중앙에서 할 수도 있지. 도로시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군. 도로시는 대신 고용받아야 할 나약한 아이가 아닐까? 그럼 잘 있으라고? 아, 떴다 물가옥. 드디어 떴구나. 망했다. 오늘은 밖에 비가 많이 왔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엄마랑 아빠는 오늘도 집에 늦게 오셨지. 그런데 하필 정전까지 되어버린 거 있지? 계속 나 혼자 어둠 속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웠어. 불은 안 들어오고 전화도 목통이고 하필 양초도 다 떨어져서 그냥 방에 이불을 덮고 있었어. 천둥 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는데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사실 나 이불 덮고 울었어. 무슨 애도 아니고 진짜 한심하지. 계속 훌쩍거리다 지쳐서 간신히 잠들었어. 앨리스랑 해볼까? 도로시 무시하고? 이거 도로시랑 해봐야 무조건 스트레스만 쌓여. 오늘은 너무 어두워. 정전 모르죠 이거? 몰라. 이거 해볼까? 어둠이 무섭진 않냐? 어둠이 무섭진 않니? 응, 엄마가 소리였을 때는 방 안에서 불 끄고 가만히 있어야 맛있는 걸 준다고 했는걸. 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아, 진짜 제일 싫어 앨리스. 신디. 이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때 같이 놀 친구도 없다니 정말 딱하네. 오, 다행이야. 스트레스만 떨어졌어요.
아 망했어 아, 망했어 우리 가서 계속 터진다 이거. 이거 계속 터지면 이게 이미 끝난 거야 이거. 오늘도 특별한 일은 없을 줄 알았어. 똑같이 학교 수업 마치고 집에 와서 혼자 저녁 먹고 엄마랑 아빠는 집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일이 생겼어. 내가 혼자 있을 때 잠깐 부모님 방에 들어와서 이상한 걸 발견했거든. 엄마랑 아빠가 내가 모르는 여자애랑 같이 찍은 사진이 서랍에 들어있었어. 그 사진 옆에는 뭔지 모를 약도 잔뜩 봉투에 담겨져 있고 그 여자애는 누굴까?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숨기는 게 뭘까? 아... 무조건 신디랑 한번 해줘야 돼. 도르시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만 한다면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거야. 도르시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네가 좋아줘야 해. 앨리스? 앨리스? 아 웬만하면 도르시랑 좀 피하고 싶은데 지금 도르시랑 하면 별로 좋을 게 없어. 도르시 기분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친구가 아이, 없어서야. 도르시한테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지. 도시 참 불쌍하네. 친구도 없고. 야씨. 만필. 만필 터졌다. 머릿속이 복잡하구나. 점점점. 오늘 아침에 아빠는 저녁에 일찍 들어올 거라고 말해주셨어. 조금 기대했는데 역시 다른 일이 생겼나봐. 아 이거죠. 아빠도 일 때문에 힘드실 거야. 정말 아빠도 힘든 거겠지? 점점점은 맞은 거 같아. 그래 이건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아빠의 실수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내가 발견한 사진 그건 분명 가족 사진이야. 엄마랑 아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딸. 그 아이랑 상관없이 너도 두 분의 딸이야. 정말? 아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뭐였지? 맨 위였나 그럼? 나 말고 진짜 딸이 있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 엄마랑 아빠는 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지 않은 거지? 왜 숨긴 걸까? 이거죠. 네가 충격 받을까봐 일부러 숨기셨을 거야. 그러셨을까?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고? 사실 나도 네 말이 다 믿고 싶어. 날 왜 이렇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걸까? 아, 떨고 입 조금 떨궜네요. 어떻게 될까? 들이 떴다. 들이 떴네. 이거 끝났네. 이거 끝났네. 이제 혼자서 집에 우덕헌 있는 건 너무 오래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엄마 방에 있던 약을 찾아 먹었는데 금방 잠을 잘 수 있었어. 쭉 자죠. 큰일 났네요. 아 내가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몰래 엿들었다. 사실 엄마랑 아빠한테 진짜 딸들이 한 명 있었대. 그런데 그 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나 봐. 그 후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애를 데려왔고 그게 나인 거야. 엄마는 아직도 그 아이가 자꾸 꿈에 나타나서 밤에 잠을 잘 못 잔대. 그래서 잠오는 약을 많이 준비해 둔 거래. 끝났네요. 앨리스랑 대화 한번 해봅시다. 도시를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까? 나랑 같이 이상한 데로 들어가면 힘든 건 나쁘고 다 잊을 수 있는데. 그래 이상한 나라로 가자. 네가 도시를 도와줄래? 정말? 그럼 네가 도시를 도와줄래? 그래 내가 도시 이상한지 뭐야. 아 근데 스트레스 떨어졌어. 근데 스트레스 떨어졌어. 아, 이제 진짜 심각해졌네. 도로시의 우울한 성격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해지게 생겼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도로시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줘. 나도 도울게. 끝났어. 이미 끝났다고? 졸려. 여긴 정신 차려 도로시. 정신 차려 도로시. 그러면 나쁜 생각이 계속 떠올라. 너무 힘든걸? 너랑 얘기하면 뭐가 달라져? 그렇다고? 그래 그럼 얘기해보자. 이제 알겠어. 내가 이 집에 온지 꽤 됐는데 우리 가족이 다같이 가족사진 제대로 찍은 적이 없었거든. 집에 가족사진이 하나도 걸려있지 않은 건 정말 이상하지. 난 진짜 가족이 아닌 거야.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어. 그래 이거지. 그럼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데? 나는 사진도 같이 찍고 싶지 않은 끔찍한 아이잖아. 안 그래?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엄마는 나랑 사진 찍을 때마다 죽은 아이가 생각날 텐데 그러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플 거야. 그건 내가 이해하는 게 맞을 거야. 그래 맞아. 망했다 이제. 오! 넘기겠는데. 넘겼어 웬일이야. 근데 너무 아슬아슬해 이거.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저녁 먹기 전부터 계속 어지럽더니 식탁에 앉았을 때 갑자기 다른 아이가 나를 밀어내고 내 몸을 차지했거든.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방에 내가 혼자 앉아있었어. 그런데 밤에 아빠가 오셔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오랜만에 두 분이랑 같이 저녁을 먹은 날이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신디랑을 덮어대고요. 오늘 같은 일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 도로시가 가족들에게 제대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도로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부탁할게. 그냥 너희가 이게 제일 맞죠. 도로시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부탁할게. 하지만 도로시가 우리를 가두려고 하면 우리도 점점 힘들어질 거야. 다행이다. 앨리스 도로시? 아유 이거 앨리스 없애려면 진짜 스트레스 만땅이어야 되는데. 아빠가 얘기해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대충 알아. 내가 식탁에서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있어서 엄마가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누구냐고 물어봤대. 그러고는 울상을 짓더니 내 마음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뭐가 그럴 수도 있어. 7살짜리 꼬맹이가 모를까 14살짜리 중학생이 할 행동은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어릴 때 오늘처럼 엄마랑 아빠를 못 알아본 적이 종종 있었대. 엄마는 마녀라고 부르고 아빠는 손님이라고 불렀대나? 그렇지, 이거죠. 어린 존재에서 낯선 존재, 낯섰을 거야. 새로운 부모님이 어린 너에게는 낯선 존재였을 거야. 그렇겠지? 하긴 7살짜리 어린아이가 새로운 부모를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럼 오늘 저녁에 나를 밀어낸 건 앨리스겠구나. 엄마랑 아빠가 나를 이상한 병에 걸린 환자처럼 생각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내 머릿속에 다른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알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거. 너를 사랑하시잖아. 얘 무조건 위로해줘야 돼. 맞아요. 그럴 리 없어. 두 분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이상한 나를 이해해 주실까?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스트레스는 대충 빨리. 아, 이거 종료합시다. 앨리스랑 대화해서 좋을 게 없어. 아,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 근데. 아! 끝났다! 그래, 그거 또 이 엔딩이야. 아, 이거 보지 맙시다. 얘 어차피 뭐, 야,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아, 처음에 스트레스 관리 겁나 잘해야 돼, 진짜. 초반 부분에서 진짜 거의 스트레스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 아,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얘는 공주와 왕자가 진짜 쉬운데. 공주 왕자가 제일 낫죠.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랑 무조건 전반이랑.